시간 가집니다.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오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첫 번째, 어떻게 된 거지? 최초의 남자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조금 하나님께서 짧게.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최초의 남자가 여자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사탄은 교활한 뱀의 모습으로 다가와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어요.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 있는 과일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 만일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도산에 있는 모든 과일을 절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니? 뱀이 하와한테 물었어요.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과일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어. 아니, 그걸 먹으면 죽은다고 하셨어. 하와가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그 나무에 열린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네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테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모든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니야, 절대로 죽지 않아. 뱀이 말했어요. 하나님은 그 나무의 열매인 과일을 먹지 못하게 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내가 과일을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똑똑할 테니까 그러면 너도 하나님이 아는 것을 모두 알게 될 거야. 여기 물음표가 있네요. 뱀은 무엇을 가지고 하와에게 유혹했나요? 과일이죠? 아담에게도 주었지요. 그러자 그 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와가 그 과일을 물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던 아담한테도 주었지요. 그러자 그 둘은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다이아몬드 얻었고요. 성경 보석이 찾았습니다. 사울의 왕이 위에 영주하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를 엮어 몸을 가렸지요. 그 전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었는데 이제는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크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벌거벗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잎사귀 역에 몸을 갈랐지요. 그 전에 들어온 부끄러움이도 있었는데 이게 무언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되었어요. 아담아,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벗고 있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죠. 너희들이 그 나무의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고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이렇게 서로를 탓했어요. 아담과 하와야,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셨어요. 우리가 벗고 있는지 어서 숨었습니다. 아담이 말했어요. 너희들이 그 나무를 과일을 먹었기 때문에 그걸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이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자 아담과 하와는 아담은 하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고 하와는 뱀 때문이에요 라고 말하며 서로를 탓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이 너를 물리치게 될 것이야. 하와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뱀아, 이제부터 너는 배로 기어 다녀야 한다. 그리고 한 여인의 아들 널 물리치게 될 것이다. 하와가 아담이 길을 닫는 동안 고통을 겪게 되고 아담은 먹을 것을 알기 위해 일생 동안 수고해야 한다. 성경구서를 찾았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히신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칼을 든 천사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여 다시는 그들이 돌아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만들어 입힌 후 그들을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어요. 하나님은 불칼을 든 천사에게 에덴 동산에서 지키게 하여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지요? 여기 물음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뱀 한 여인의 아이를 물리칠 거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정답.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되었어요. 맞아요. 정답.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오늘은 첫 번째 죄라는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어요? 그럼 다음에 꼽아요. 안녕.